치킨을 싸게 많이 판다는 부부. 그런데 손님에게 갑자기 치킨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먹어. 하나씩 다 빼려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씩 드세요. 일로 오세요. 이거 하나씩 드셔. 먹으면 안 사고 못 빼겨. 100% 사야 돼. 그러니까 한 번씩 드셔본 분은 100% 사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치킨이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시식용 닭날개로 손님들을 유혹한 거죠. 손님이 많아질수록 쉬지 않고 치킨을 튀기는 남편 영옥 씨. 그런데 갑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치킨을 계속 뺐다 넣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치킨을 옮겨가면서 튀겨요? 이쪽은 창고만 들어가니까 약간 차고 얕고 이쪽은 뜨신 거 들어가니까 계속 높고 그래서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거는 높은 데 가면 먹은 기름 같은 거 개우고 껍질 바삭해져요. 온도가 많이 셀수록. 그 한 곳에서 쭉 튀기는 거하고. 아, 차이가 나죠. 닭을 튀기는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가마솥에 생닭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200도였던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곳에서 계속 튀긴 치킨보다 세 개의 가마솥에 나눠서 튀긴 치킨이 더 바삭할까요? 실험 들어갑니다. 가마솥 세 개의 튀긴 치킨과 한 곳에서 계속 튀긴 치킨을 시식해 보는데요. 어떤 게 더 기름기가 좀 많아요? 저거. 핑크색. 핑크색? 저거. 노란색이 더 부드러워. 노란색이야. 노란 게 좀 맛있어요. 노란색. 그렇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분홍색이? 노란색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 번 나눠 튀긴 치킨을 선택했는데요. 차가운 생닭을 넣고 한 곳에서 튀기면 기름 온도가 떨어지지만 세 군데 나눠서 튀기면 온도가 유지돼 바삭한 치킨이 탄생합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기름이 저기 하고 이제 바삭바삭거리고 그 일반 생닭집보다는 훨씬 나아요. 시장 치킨 ASMR.